테슬라 커뮤니티에 올라온 에어컨 필터 사진들입니다. 타 차량들에 비해 주행거리나 주행시간이 짧은데도 벌레들이 많고 안 좋은 냄새가 난다는 인증이 많은데요. 원인은 다른 곳에 있는 듯 합니다. 이 구멍을 통해 외부 공기가 에어컨 필터를 거쳐 실내로 유입됩니다. 다이소에서 구매한 선풍기 안전망을 씌워보려고요. 먼저 덮개를 분리해야 하는데요. 이 부분을 잡아 올려 분리합니다. 반대쪽 부분도 마찬가지로 잡아 올려 분리합니다. 부러지지 않으니 과감하게 당기는 게 포인트. 이곳을 통해 낙엽, 벌레, 모기 등이 들어오고 있었네요. 선풍기 망을 씌워줍니다. 탈거했던 덮개를 다시 씌워줍니다. 위치를 잘 잡아주고 마찬가지로 먼저 위쪽을 살짝 눌러서 체결합니다. 반대쪽도 마찬가지. 이제 돌아가며 손바닥으로 꾹꾹 눌러줍니다. 완성된 모습입니다. 이제 벌레들이 잘 못 들어가겠네요. 야간에 고속도로 주행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필히 하셔야 할 작업입니다.